정가 15만 9천 원.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이에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워스 워크탭 전세계 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라스트 댄스 보셨죠? 마이클 조던이 조던 1 로우를 신고 나오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컬러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 마이클 조던과 그의 프렌즈 앤 패밀리를 위해서 제작된 신발이야 라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을 조던 브랜드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키에서 전부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히롯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조던과 콜라보를 한번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인스타에 막 올리겠죠. 이거 나이키에서 나만 준 거니까 나 같아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품을 이제 정식으로 나이키에서 발매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발매했을 때는 구매를 못했고요. 친구 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리스탁 될 때 발견하는 사람 있으면 제발 나 좀 구매해주세요. 75건, 82건,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와디야 75 성공했어! 다른 친구가 와디야 80 성공했어! 그래서 두 개를 샀다. 신어보고 사이즈 맞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반품해야지 라고 했는데 반품 기간을 또 제가 멍청하게도 지나버렸다는 거. 리셀카도 또 제가 두 개를 샀으니까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조던 1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DJ275810이 바로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75 사이즈고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주문 확인서가 있고요. 갱지 같은 속지가 들어있습니다. 구성은 정말 간단합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슈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조던 1 센터 코트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이게 본판이랑은 조금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시면 충분히 예쁘고 지금 리셀가가 거의 정가이기 때문에 정가 15만 9천 원 그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제 리뷰 보시고 나 조던 1 입문하고 싶어. 제가 옛날에 메탈릭 골드 한번 입문하라고 했다가 완전 한번 호되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무슨 입문이야? 때려쳐! 제가 그냥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은 충분히 입문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데 리셀가가 안 붙은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유럽에서 요즘 인기 많다고 소개해드린 악셀 아리가토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나이키도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헤리티지는 이 친구가 더 있으니까요. 요 제품 한번 여러분들께 찬찬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가 밝아가지고 어둡게 해서 신발 잘 보이게 하고 설명할 때는 디테일샷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던 1 하면은 뭐겠습니까? 윙 로고죠. 요 옆면과 후면에 윙 로고가 깃털처럼 샥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준다. 조던을 사랑하다 보면 조던의 윙 로고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윙스라고 하는 포스터도 집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 그 윙 로고가 가죽이 한 겹 덧대어져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 후면에 그 윙 로고가 굉장히 멋있게 스웨이드 위에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혓바닥에는요 에어 조던이라고 굉장히 투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다. 조던의 엄지손가락 지문 같은데 이거? 끈은 아주 기본적인 일반 끈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웃솔은 하얀색 조던 1의 아웃솔과 같이 생겼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키 코리아 탭이고요. 라이프스타일화 라고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깔끔한 제품인데 한 번만 시착을 해도 앞코에 주름이 빡 간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요게 이제 280 사이즈입니다. 넉넉하게 잘 맞네요. 반업하시는 게 발 모양이 안 나오고 좋을 것 같습니다. 끈도 길고 마음에 드네요.
근데 혓바닥이 좀 아쉽다. 이게 너무 세. 혓바닥이 가려줘야 돼서 고급스러운 수제 단화 같은 느낌이죠. 혓바닥을 가리니까 악셀 아리가토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더 예쁘다. 그래도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다면 저렴하니까요. 네, 여러분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이 제품 조던 원이면서 로우면서 예쁘고 스토리 있고 리셀가 오르지 않고 아무나 신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셀가는 한 1치킨 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159,000원이 되지만 17만원,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한 $150 정도의 구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코트라는 제품을 나이키가 조금 밀어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줄이 색색깔로 이렇게 쫙쫙쫙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도 발매를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브랜드나 콜라보라든지 멋있는 근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이 오지 컬러일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